사진과 영상 속에 출연했던 다섯 분과 무대 위에 다섯 분이 함께한 무대. 여러분,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나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분명히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열 명이서 아카펠라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놀랍고 이런 걸 처음 봐서요 저는. 예. 너무 신기해요. 예, 여러분들 누구인지 먼저 우리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목소리만으로 모든 악기와 노래를 하는 일당백 아카펠라 그룹. 예. 네, 바리톤과 퍼커션을 맡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베이스 김승태입니다. 그렇죠. 다섯 분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화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쓰신 이유는 그래. 제가 아는 그 이유인가요? 제가 네,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아, 저희가 다섯 명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화음과 풍성한 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같은 사람 10명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어요.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들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문득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대놓고 한 번 더 듣고 싶다. 네. 집중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아, 예. 쳐듬을 잡는 거. 잡아야죠. 그걸 하면 그게 그 소리 바로 나가요? 그게 지금 A인가요? A, B? B 내가 볼때 B 마이너 아니에요? B 마이너? 예, 예, 예. A 아니었어요. A 아니에요. B 마이너. B 마이너. B 마이너. B 언더, B 언더 마이너 하자 보세요. 힙합 블락비 I'm very very good I'm very very good 아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되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없어 다이아의 프로필을 우리 백희수 씨가 아주 맛깔나게 큰 웃음 세 방 빵빵 터뜨리면서 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당백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자, 2002년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월드컵이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되던 그 시기에 다이아도 좋은 응원을 하다가 만나서 다섯 분이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데뷔 10년 차고요. 대중적이고 즐거운 아카펠라라는 모토 아래 각종 TV, 라디오, 광고 음악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300회가 넘는 정기 공연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은 국내 최고의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또 여기서 뵀는데 얼굴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스타킹 그것도 키워주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건지. 그런 얼굴 없는 그룹으로 1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저희 그룹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카펠라라는 음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안 알려진 음악이 아닌가. 아카펠라에 대한 저변이 좀 많이 약했던 게 좀 저희로서 좀 안타까운 이유였고요. 그래서 네. 그 아카펠라를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고 오늘 스타킹 이 무대가 저희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고 큰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수 엄청 네.
땅에 많은 분들이 히트곡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들려드릴까요? 네.